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배달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6월 29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점령지역을 합병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시민들에게 러시아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교통을 차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르키우입니다. 러시아군은 6월 29일 하르키우에 대한 역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이는 크렘린이 여전히 돈바스 너머의 영토에 대한 야심을 품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서 북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데멘티에프카를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이 현재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격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포격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29일 슬로반스크 북서쪽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240 고속도로 따라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슬로반스크 북서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미켈스크에 포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240 고속도로를 따라 슬로반스크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6월 29일 리시찬스크와 그 주변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에서 남서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마을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요. 현재 루안스크 주지사인 세레이 하이다이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두 개의 BTG를 통해 리시찬스크를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도시의 남서부 및 남동부 교외 지역과 젤라틴 공장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동쪽에서 공세를 지속했고 6월 29일에 약간의 이득을 얻는데도 성공했습니다. 240 고속도로를 따라 러시아군이 주요 마을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고 계속 우크라이나군의 병참선을 압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리시찬스크에서 빨리 철수하지 않으면 포위되어 섬멸될 수 있습니다. 리시찬스크는 오래 버티지 못할 곳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